오늘 어떤 간증 4314 주제는 나사로야 나사로야 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내용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며 그것은 곧 그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주석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음을 본문은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위급한 상황을 듣고도 거기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말을 전해 듣고 거기서 이틀을 더 지체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급하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마틸다 마르다의 그 삼남매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그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받게 하시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으로 나사로가 절대 죽지 않을 것임을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에서 그 예정론에 대해서 하고 어떤 건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 애는 또 살아날 것이다. 그렇지만 나사로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자유의지에 관한 것들 두 가지의 교리들이 많이 부딪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갈비를 좋아하는데 그냥 불고기도 좋아해. 그랬으면 어떤 사람은 갈비만 좋아한다라고 어떤 사람은 불고기만 좋아한다 했을 때 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예수께서 나사로 위독함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후에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묻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온몸에 붕대가 칭칭 감은 채 그쪽 지역에서는 우리처럼 매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굴 속에 넣어두잖아요.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창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비웃죠.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는 죽지 않았다 잔다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거기는 이제 장례식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친척들이 몰려와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나타나서 그 애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니까 다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 가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굴 속에서 죽은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나사로 붕대를 풀어줘라 그러죠. 그리고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주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만천하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만천하에 보여서 보내신 자의 영광을 받으시게 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2절에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께서 낫게 하시자 제자들은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나신 다음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하셨죠. 모든 죄의 원인에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가 있습니다. 뒤에. 예. 안 그런 적도 뭐 무슨 간혹씩 있지만 거의 95% 8%가 다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인 이 바디메오는 그러면 바디메오가 낳기 전부터 죄를 지은 건가 아니면 자기 부모 죄인가 그렇게 궁금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똑같은 말을 하세요. 나사로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소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부터 되게 사람들은 30살이 되면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되고 죽으신 지가 공생애가 30살이 시작돼서 33세 돌아가셨으니까 3년 동안을 공생애 생활을 하셨는데 공적인 일을 하셨는데 그때가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교육과 가르치는 것과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것은 전도와 가르치는 전도와 가르치는 것과 치유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치유로서 많은 교육 효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비되었던 자란 거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주석에서는 이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 가르치고 있죠. 다른 핀트를 약간 돌렸어요. 물론 영광이라 말은 들어가서 아는데 마치 어제 제가 설교했던 거 저기 바리새인과 헤롯이 누룩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집에 고향 사람들이 누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는 이렇게 맞질 않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 이유가 그 누룩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죄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예비되어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그리고 나사로 죽음이나 소경 바디메오 눈먼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이나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본인의 죄가 아니고 부모도 지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사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하실 때 한 30년 좀 됐나 봐요. 하실 때 얼마든지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난데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이제 30년 전이니까 병든 사람한테 손만 대면 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나한테 등에 엎드리고 그냥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무릎 꿇고 자기 머리를 내 머리에다 뒤밀고 앞에 걸리작거려서 못 지날 정도로 그랬어요. 손만 대면 그냥 나으니까.
그리고 또 초신자니까 이걸 조절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손 대면 다 나니까 그게 흥분돼서 나도 그랬죠. 이제 초신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적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 저 사람한테 손을 대라고 그러면 대면 그냥 낫고. 근데 이제 어떤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바위돌이 가루가 되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도다. 그런데 내가 콧방귀 꼈어요. 아 지금 손만 대면 뭐 바위돌이 아니라 그 말기 암 환자가 지금 저기 송장 치르게 된 그런 사람도 그냥 났는데 그까지 바위돌 가루는 믹서도 요새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믹서 같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한테다가 뭐 바위돌 가루가 되는 것은 우리 집에 믹서만 돌려도 다 딱딱딱한 것들 다 갈아줘요 가루로. 요새 세상이 얼마나 과학인데 나한테다 바위돌이 가루가 된 능력을 줬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별로 그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은 나에게 이제 돌이 자주 박혔지만 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요관에 돌이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관은 쭉 가는 길로 소변이 이렇게 콩팥에서부터 이게 내려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그 작은 갈비뼈 사이에 있는 요관에가 돌이 박혀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요관은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파요. 요관에 저기 돌이 박힌 건.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그 강남 저 성모병원 응급실에 이제 내가 실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요즘은 기계 좋아서 금방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레이저로 그것을 쏘겠다는 거예요. 갈비뼈로 옆은 수술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쇼크를 하는 약물을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술도 못하지요. 그 레이저도 빔을 못 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통제만 맞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에게 바위돌을 가루가 되는 능력을 주었도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내가 그 내 몸체에서 이제 유체 이탈이죠. 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 몸을 들여다보니까 요관에가 바위돌이 박혀있고 방광에가 돌이 한 주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빛을 나사리 예수님으로 이 바위돌이 가루가 될지어다 그러고 이제 던졌어요. 그런데 좀 이따 소변이 마려서 화장실로 갔더니 화장실에서 우유처럼 뿌연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도 안 아프고 이따 저녁에 또 통증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진통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삼시세끼를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사로나 그 바디메오처럼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이 몸에가 요관에 이 돌이 들킬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돌이 박힌 건 예정돼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내가 네한테 그 능력을 주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바닥에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너 그쪽에 가면 원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속도를 늦춰라. 그렇게 예비를 해 주신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참 그 후에 30년을 요관에 다시는 방관에 돌이 들지 않는 지금 30년 돼도 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매번 요리 결석으로 아주 고통을 당했다. 지금 30년 되도록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또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한 달도 안 됐어요. 너가 죽은 자를 살리리라. 그런데 난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죽을까? 그리고 또 살린다고 그러네. 너가 바위돌을 가루가 만들 것이다. 되는 능력을 주었도다. 그랬던 것처럼 너가 죽은 자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런 것이죠. 참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미리 바위돌을 가루가 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얼마 전에 저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주셨다고 말씀하신데 저는 어떤 일이 날지 두려운 거예요. 예수께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다시는 재발하지 말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시죠. 나사로와 바디메오에게는 하나의 영광을 받으시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바위돌을 가루라고 되는 능력 주었다는 콧방귀를 꼈는데 그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훗날 알게 됐죠.
그걸 써먹는 능력이 생기든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걸어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한 것입니다. 영광을 돌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기 위해서 예비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14 주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입니다. 잠시 후에 축도 4314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